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상신 EDP 나머지 종목은 좀 홀딩해 보고요. 오늘 상신 EDP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자 돌파하는 업종이 오늘 있죠. 그게 뭐냐면 전기차입니다. 먼저 이 LG화학입니다. 오늘 LG화학을 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LG화학이 오늘 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LG화학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왔냐면 5,700억 정도 나왔어요. 5,700억. 5,700억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년 동기 대비 131%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무슨 뭐 잡주도 아니고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것도 코로나 시절인 2분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매출액은 별로 2.3%밖에 안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131%나 늘어났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석유화학 부분에서의 어떤 손실 감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전기차 배터리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LG화학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대단한 날입니다. 사실 오늘날이. 그리고 SDI도 지금 실적 발표를 했는데 SDI도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로 이 시장에서 한번 봤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1000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예상을 전부 다 뛰어넘는 갈목할 만한 실적을 2분기 코로나 유행이 만연할 때 이 전기차 종목들이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해도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테슬라가 그죠? 테슬라가 4분기인가요? 4분기 연속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회사인데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자,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이제 좀 그만 갈 때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만 실적이 그만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치 최근에 그 진단 업체처럼 그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LG학 SDI는 이제 이 대형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이 생쇼에서 편입한 종목입니다. 첨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첨보라는 종목이 이 전액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죠. 저도 여기서 한번 편입을 했고 이 첨보 차트 한번 보세요. 오늘 완전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죠? 자, 첨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첨보가 어제 사실은 2시 반 이전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2시 반 조금 넘어서 공시가 하나 나와 가지고 기관들이 100억을 배팅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하루 만에 30억을 먹었습니다. 기관들이 참 잘합니다. 잘한지 돈질을 잘해서 잘한 건지 하여튼 어제 막판에 100억 넣어서 오늘 30% 먹은 그런 기관들이 나왔고 오늘 이제 첨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파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2차 전지 전해액 공장을 실적은 별로 잘 안 나왔어요. 실적은 안 났는데 2차 전지 전해액 공장을 확장시키겠다. 제가 그때 첨보를 이야기하면서도 좀 이야기 드렸죠. 하반기 때 2차 전지 공장을 캐파를 늘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새로운 뉴스도 아닌데 새로운 뉴스도 아닌데 기관들 배팅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LG야 그다음에 뭡니까? SDI, 그리고 첨보, 그 다음에 또 코스닥 쪽으로는 뭐 에코보로 BM, 전부 다 지금 고점을 다 넘기고 있고, 나라 M&D, 뭐 고점을 못 넘기면 바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기차 종목은. 그래서 상신 EDP 차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바보가 될 건지 한번 보는데, 이게 지금 넘긴다고 봐요. 넘긴다고 보는데, 약간 이제 뭐 스몰 종목입니다. 스몰 종목인데, 뭐 1등주는 아니고요. 후발주 정도인데, 자, 넘긴다고 보고, 지금 차트도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이 전기차 종목은 전부 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한, 뭡니까, 한 20여 개의 전기차 종목들이 전부 다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21순 밑으로 잘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 꾸역꾸역 21순위로 올라와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앞전 고점을 돌파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기차는 개인들이 돌파를 못 시키고 방금 첨보나 LG화학처럼 반드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배팅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시총도 무거워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고점 돌파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지만 방금 첨보를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 외인들하고 기관들이 특히 기관들이 매의 눈으로
이 20개나 되는 이 전기차 종목을 누구를 돌파를 시킬 건지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어쨌든 다 올릴 거지만 매일매일 지금 오늘 첨보처럼 뉴스만 하나 나오면 한 100억을 쏠 준비를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지 않나. 전기차를.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냥 다 돌파를 전부 다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상신 EDP는 무슨 회사냐면 삼성 SDI한테 2차 전지 각형캔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삼성 SDI 거의 다 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삼성 SDI와 관계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매니저님 전 좀 궁금한 게 그 앞 이제 매니저님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2차 전지 종목이 오른지는 사실 올해 초부터만 해도 꽤 시간이 됐거든요. 네. 근데 뭐 타 종목이 안 오를 땐 사실 상신 EDP는 부각이 전혀 안 됐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동안은 시장에서 이 종목을 주목하지 않았을까? 시장에서 네. 네, 주목을 했어요. 했나요? 했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나요? 예, 지금 이게 네. 이 저점이 3,500원인데 지금 고점을 11,000원 찍었으니까 한 200% 이상 올랐습니다. 200%. 그러니까 오. 보통 이제 거의 비슷하게 오른 거예요. 다른 전기차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눈에 띄게.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후발로 막 선도를 하면서 깃발 들고 다른 애들을 다른 종목을 땡기는 종목이 아니고 네. 약간 뒤따라가면서 가기 때문에 눈에 안 띄게 살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 가격 자체도 지금 이제 올라올 때 3천원, 4천원짜리였기 때문에 기관이나 뭐 외국인 매수에 관심이 없고 우리 개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 200% 이상 훨씬 네. 이제 오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방금 이야기된 대로 LG화학이나 그리고 첨보 이런 종목도 오늘 날짜로 200%를 이제 훨씬 넘겼습니다. 첨보는. 네, 첨보는 훨씬 200% 이제 250에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300, 그러니까 저점 기준으로 300을 전부 다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신 EDP도 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300을 목표로 또 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문제는 그죠? 이런 이제 일종의 이 성장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어떤 이런 테마나 업종이 분명히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얘기도 몇 번 꺼내드렸는데 옛날에 2014년도 화장품 올라갈 때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퍼가 한 40배까지, 50배까지 막 어떤 거는 80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40배, 퍼 40배 부근에서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전기차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 구간에서 반드시 실적이 받쳐줘야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LG화학 SDI가 결국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2차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해볼게요. 네, 네. 자, 오늘 그 사실 예, 상신 EDP도 이제 평균 정도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종목이에요. 그쪽 사업군에서는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이 드디어 이제 고가 돌파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막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실 테슬라는 이제 올만큼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서 더 가면 이 쇼시스퀴즈라 그래서 공매도 쳤던 애들이 다 우르르 몰려들면서 이제 땡겨놓은 자리가 지금 현재 과열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뭐 절대적인 왕자였지만 뭐 유럽이나 또는 미국 그 업체들 기존 자동차 업체들 또 심지어는 현대차도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많이들 이제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니까 테슬라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좀 덜 가더라도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세계 최고니까 소비량이라든지 또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테슬라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하반기에 배터리를 공급하거나 만드는 우리 국내 전기차 업체들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 4년 연속 4분기 연속 흑자를 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뭐 고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떨어지는 것도 보면 그렇게 크게 또 하락을 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자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보시면 또 중국 쪽에 또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이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LG화학 특히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은 LG화학 SDI거든요.
그러면 이 LG학 SD 테슬라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LG학과 SDI의 성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충분히 지금 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까지 충분히 올라갈 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상신 EDP 목표가는 12,500원, 손절가 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